전 그레이스예요. 저는 이름 아시니까 이름 안 말할게요. 자, 안 돼요. 네, 조이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걸로 하드를 접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색종이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거를 쓰게 되었어요. 대충 잘라, 칼로 잘라 했는데 이게 주가한종이다 보니까 제대로 안 잘렸어요. 주가한종일수록 더 예쁘겠네요. 아무튼 그럼 아마 학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학 접으실 수 있어요? 세모를 여기 보여주세요. 자, 일단은 먼저 세모를 이렇게 두 번 접습니다. 세모 한 번. 아, 잠시만요. 종이접기 초보들은 세 번째 스텝부터 어려운데 여기 이게 벌려주셔서 눌러주시면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벌려서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대충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거를 똑바로 접어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네, 이거를 벌려서 하면은 됩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도 초보자여서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렇게 하면서 여기 이 부분에 손가락을 넣어서 손을 넣어서 이렇게 벌려주시면 돼요. 그거 다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쉽게. 응? 반대쪽이요? 네, 뒤쪽이요. 뒤쪽도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만드세요. 세모를 이렇게 위로 올려서 똑같은 모양으로 만드시고요. 그리고 이쪽을 올려서 똑같은 모양.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아니야, 야, 책상 위로 두고 왜 힘들어 그러면은. 똑바로 안 접혀. 전 벌써 타일이 안 맞고요. 자, 저는 이렇게 반듯하게 잘 접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여기 이렇게 벌리는 부분이 있죠? 이거를 위치로 향하게 해주세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날개 있죠? 날개를, 네. 날개를 접어주세요. 날개를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반 화살표가 만들어지는데, 반 화살표가 밑에 여기 벌리는 쪽으로 향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거를 여기 양쪽이랑 뒤쪽 다 해주시면, 아, 뒤쪽은 안 해도 돼. 뒤쪽은 아니고 양쪽만 해주시면 됩니다. 선에 맞춰서 잘 해주세요. 전 못하겠어요. 선에 맞춰서. 네, 그래서 준비한. 준비한 칼. 이렇게 다림질. 저는 이걸 해야 할 칼. 아, 저는 여기는 스탠드로 할게요. 네. 아, 걸렸어. 엄청 반듯하진 않아요. 얇은 종이로 하면 쉽지만 이게 두꺼운 종이라서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 세모망이 있는데 이 세모망을 뒤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뒤로 접자. 뒤로 접었어요. 뒤로 접으면은 이렇게 되고 다시 돌려주세요. 이제 좀 힘든 파트가 왔는데 이게 두꺼운 종이라서 접는 게 힘든 만큼 잘 안 찢어져요. 네, 무슨 일이 있었고요. 자, 이런 다이아몬드 모양이 됩니다. 그때 여기 요거 있죠? 요 입. 네. 입을 이렇게 해주셔서 입을 벌려주세요. 뭔가 아구만 있을 것 같아요. 네, 벌려서 이제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왜 화면에 안 나오지? 네. 여기 접는 거래요. 네, 여기 이렇게 되면은 여기를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 옆에 있는 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두꺼운 종이니까 잘 안 찢어져서 저희가 두꺼운 종이를 택한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수정이가 없어서입니다. 나는 종이 접기를 할 때 손톱에 종이 스치는 게 제일 싫어. 그 기분이 쫙 온몸에 소름이 돋아. 네, 이렇게 접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많이 구겨지는 그런 건데, 저는 학을 접을 때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자, 눌러! 짜잔! 이런 모양이 됩니다. 뭔가 더, 멋지다. 뒤를 돌리시면은 요게 있는데, 요걸 펴주시고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핀 상태에서 입을 열어 해주시면 돼요. 근데 왜 이거 내 채널 같지? 제가 합성인 걸 몰라서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그런 건가요? 처음에 그레이스님이 이거 합격지 말자, 합격지 말자 그랬는데 이유가 여기 있네요. 학을 못 적어서. 자, 다 접으시면은 일단은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때 지금 이거 여기 자 이때 이거를 이런 모양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반대쪽이랑 뒤에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요. 저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바로 두껍기 때문입니다. 아 이거 잘 안 접어져. 어야 너 이리 와. 네 뒤에도 똑같이 잠시만요. 뒤에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하면 끝나요. 뭐예요 얘네? 그러니까 다 문 앞에서 노래를 틀어놨어. 노래 들어서 허! 이런 소리도 들렸어요 아까 전에. 학교에서 저런 노래를 배워왔나? 저건 판열이네요. 자 잠시만요 저 아직 안 접었어요. 아무튼 접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되시면은 이거를 이렇게 벌려주시고, 네, 이거를 벌려주시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벌려주시면은 접으세요. 문 앞에서 계속 웃고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부러 놀아치우는가? 네, 일부러. 아까 전에도 우리 돈을 바닥에 딱 이렇게 톡 하고 열심히 묶어놔가지고 이렇게 톡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하루 아까까지 얘네들 모래 쳐들어왔어. 힘들어요. 자, 짠. 이렇게 되면은 네, 네, 힘들다. 가야 되면은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자, 자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이거를 내리고 여기 있던 거를 내리고 반대쪽도 내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주세요. 내가 다 듣고 도와줄게. 설명해야 돼요. 이거를 여기 있던 거를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아, 우리 이거 어떻게 접는지 알려주셔야죠. 이거를 잠시만요. 이거 나 다음에 해. 그 다음에 내가 도와줄게. 잠시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기서? 내가 여기서 오늘 뭐... 드디어 처음으로 실패를 하는군요. 아니야. 어허 됐다 됐다. 아 바뀌었다 바뀌었다. 이거 일단 답시자. 왜 갑자기 오는 거지? 네 이렇게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이제? 이거를 이렇게 다 위로 올려주세요. 이거를요? 이거 어떻게 올려요? 어? 처음으로 실패인가? 아니야 얘나 이거 잘했어. 이거 맞아. 이거를 여기 있는 거를 밑으로 내려주세요. 이렇게 진짜. 네. 여기를 밑으로 내려주겠습니다. 어, 야! 뭔가 이거 화나는 사람한테 이거 접어! 하면 뭔가 어! 네. 여러분들은 책종이로 접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세요. 야! 저기 한 가지 실패한 게 있는데 날개가 원래 여기 딱 붙어야 되거든? 날개가 원래 이렇게 와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접었어요. 실패. 그래도 좀 만들래요. 실패. 안 돼요! 야 너 거도 실패야! 그래도 만들래요. 야 너 우리 다 같이 해가지고 다 틀렸어. 이렇게요? 아 틀렸다니까. 야 이거 그래도 하고 싶어요. 야 그래도 이거 하고 안 하면 안 돼. 이상한 학대. 그래도요. 그러면은 저는 이거 작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왜 틀어놔.
자, 그럼 아, 뭔가 박 같이 생겼는데? 박. 아무튼 그러면은 접고 오겠습니다. 저도 접을래요. 에이? 네. 우리 A4C 이번에 얇은 거예요. 이따가 펴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이미 다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 그냥 제가 할까요, 이거? 네. 한... 전 칼 쓰는 거 싫어해요. 네, 얘 트라우마 있어. 트라우마? 트라우마는 만약에 자기가 고추장을 옛날에 먹었는데 그게 엄청 매웠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고추장을 못 먹게 된 거죠. 어른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맵다고 생각을 하니까. 동훈이는 전에 그런 적 있어요. 동훈 씨. 옛날에 연수는 빨간 건 모두 다 맵다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엄청. 동훈이도 지금 그래요. 빨간 것은 모두 다 맵다고 생각했어요. 연수. 딸기도? 네. 그래서 전 아주 신났죠. 와, 이탈이 됐구나. 그런데 요즘은 매워 매워 이래요? 아니, 안 먹어. 아예 안 먹었죠. 자, 그러면 맵다고 생각하니. 자, 다시 그러면은 그쪽까지 우리가 접고 올게요. 자,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 어떻게 했어요? 아, 잠시만요. 아, 안 됐거든요. 어, 어떻게 했더라? 어, 맞다 맞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가 맞습니다. 이렇게 제가 눈 다르게 했었죠.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이게 맞아요. 이거를 또 다시 해주고 제 학이 완성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거는 이제 저희가 전에 했던 거랑 똑같고요. 잠시만요. 아, 근데 내가 방금 전에 영상 올린 거 시청률 얼마나 됐나 볼까? 조회수가 아직 없네요. 접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이쪽도요? 그럼 반대쪽도 하고 그 뒤에도 하면 돼요. 자, 저는 이렇게 낯가랑 똑같은 것 같은데 느낌. 아니요. 자, 저는 이렇게 이렇게 다 했습니다. 이제 또 그 원래대로 하면 되는데 나는 진짜 손톱 주위에 긁힌 거 진짜 싫어. 어떻게 했더라? 그 다음에는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맞죠? 그리고 이런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면은 이런 모양이 되는데 어, 이제 성공돼. 이제 되네. 에? 어디가 꼬리고 어디가 앞이야? 어디가 꼬리고 어디? 이거를 이렇게 위로 올리고 위로 올리고 다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게 날개니까 날개를 내려주십니다. 아, 그게 그리고, 날개예요? 네. 그리고 입을 만들어주면은 학 완성! 학이 완성되었습니다. 난 내 친구가 아니야. 자! 실패작이랑 완성작의 차이입니다. 날개가 이렇게 여기 옆에 붙어 있어야 돼. 자,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아, 잠시만! 제가 여기다 주이라고 써야겠어. 조 이 짠 그래 이스 그래 이스 아, 네, 여기서 하나 공지 드리는데 제가 이제
이제 저도 이제 개인 방송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유튜브에다 조이킴이라고 쓰시면은 제 채널 나올 거예요, 아마도. 일단요. 근데 조이킴이라 일 엄청 많이 할 수 있어요, 아마도. 하나 한번 제가 확인해 볼까요? 아니. 자, 지금 유튜브에 들어갔습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공지 하나 할 건데요. 제가 지금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영상을 지금 하나밖에 안 올리고 구독 아무도 안 하셔서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검색창에. 알아서 나중에 좀 인기가 있으면 그때 제가 따로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안녕. 어떤